이런 게 기쁠 리 있겠어? 아, 근데 이제부터 어떠실 건지요? 오로지 한 가지, 인간왕을 쓰러뜨린다. 더 이상 마족을 장난감 취급하는 건 못 참아.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알고 있어, 그 정도는. 헤비더비안,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줄게. 살아 안 돼? 나는 베베도아. 나를 조종하는 실 모두 끊어졌어. 나 지금 누구한테도 조종당하지 않고 있어, 아마도. 걱정하게 만들기는. 믿을 수 없는 녀석이야. 기뻐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 알고 있어. 너 내 주인님? 네 주인 따윈 없다. 우리들은 네 동료들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동료? 주인님이 없으면 동료들은 누가 조종해? 그 어느 누구도 조종당하지 않아. 베베도아는 이제 자유라고. 이 게임은 베베도아가 네 진 히로인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저기 있는 아줌마들이랑 그리고 그 뭐냐 가슴에 점 찍힌 애랑 네 그런 애들 말고 베베도아가 네 진 히로인이네. 좋아, 더 이상 이런 곳에서 꾸물거릴 시간 없다. 간다. 자, 이제 진짜 거의 다 온 거 같죠? 어,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하고 가자. 들이 꽤 근데 죽어나네요. 생각해보니까 탐슨도 죽고 뭐냐 나피아도 죽고 다캄도 죽고 다크 살아있었구나. 대박, 너희들도 무사해서 다행이다. 하루가 같이 온 건가? 어쩔 수 없잖아. 이쪽도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알려줄 거야. 증오의 감정으로 싸워서는 안 돼. 엄마는 그걸 바랬어, 언제나. 자, 이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미국을 몰아내는 건가? 다크, 이제 우리와 함께 싸울 마음이 생겼나? 인간의 도움 따위 필요 없어. 쓸데없는 고집 좀 피우지 마. 인간왕은 우리들 인간과 너희들 마족에게 있어 공통의 적, 진짜 적이라고. 우리들 함께 맞설 수 있어. 힘을 합쳐서 싸우자. 거절한다. 어째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지? 너에게도 있잖아,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 그런 건 버린 지 오래다. 다크, 벌써 잊은 거야? 마족이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인간이 문명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과 마족이 사이좋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불가능해. 우리들은 양립될 수 없는 운명이다. 그건 누구보다도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나? 너라면 언젠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왜냐하면 우리는 가그. 알았다, 이제 그만하자. 내가 어리석었어. 우리는 너무나 달라. 이것도 저것도. 자, 우리들을 조종하고 5대 정령석을 뺏고 리리아를 납치해 전세계를 엉망으로 만든 인간왕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인가? 다크, 너와 처음으로 의견이 일치했군. 정말 자네도 위선을 떠는군. 그렇게도 인간이 되고 싶은 건가? 나 인간이야. 너의 인간을 쓰러뜨리는 건 우리 마족이다. 인간왕 같은 녀석에게 선수를 뺏길 순 없어. 야, 여기서 웃고 있지 말라고. 빨리, 어? 빨리 인간왕 잡으러 가야지. 그래, 알았어.
수 없지 인간에게 비친 것 했으니. 자, 어느 쪽으로 조작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조작할까요, 이제? 와, 진짜. 여기까지 오느라고 진짜 힘들었다. 카그, 다크. 아, 이거 카그가 좀 더 편하긴 한데. 네. 카그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카그로 갑시다. 카그로 갈게요. 역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족이에요? 아니잖아요. 인간이죠. 카그로 가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카그 선택했을 때부터 계속 카그로 가겠습니다. 가자고! 여기까지 왔다. 네, 맞아요. 어? 뭐야? 왔다! 이런 곳에 손님이 나오다니! 자, 오, 여기서 마지막 상점이 있네요. 상점이 있네, 상점. 여기 다 있네요, 이제. 다 파네요. 티탄 브레이스입니다. 초고대 유적에서 발견된 방어용 팔찌. 요거를 좀 사줘야 될 것 같거든요. 빠르게 결정화된 듯한 검은 염. 네, 브리슬렛을 좀 사줘야 되나, 이거? 역자예요. 무기 파츠는 이미 다 졸업을 했으니까 무기 파츠는 살 필요 없고요. 티탄의 브레슬릿을 갖다가 좀 쓸 수 있는 애들한테 사줄게요. 이거를 좀 사줘야겠다. 자, 일단은 특수 능력에서 카트레아 바이탈 에너지로 애들 싹 다 회복시켜주고요. 플레인으로 갖다 회복시켜주고 그러한 다음에 파티 아이템 해가지고 정령석을 갖다 좀 채워줘요. 채워주고 자, 그리고 매 눈동자, 버스트 블레이드, 그리고 다이아 코트 이렇게 세 개면 될 것 같고요. 스톤백, 탄자 나이트, 필. 탄자 나이트 대신에 티탄 브레슬릿 요거 껴주고요. 침묵을 부여. 얘도 고렘에 가면 오 쓰면 힘이 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오, 방어력이 많이 올라가네. 이거 가드율도 올라가고 괜찮고요. 샴프레스를 느껴주고 템을 갖추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템 산다. 부활의 약, 만능약, 만능약을 좀 더 사줘야겠죠? 좀 사주고 암흑 내석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고.
어둠의 수호약을 좀 사줘야 되나 이거? 소주 판다. 필요 없는 것들 팔아줄게요. 웨이트 이거 팔아주고. 사양 파워도 필요 없고. 곰 마스코트. 에베도아를 지키는 작은 곰이래요. 저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더스링 이거 이제 팔아버릴까? 프레이의 머리 장식? 모든 속성 공격의 데미지가 반감 된다고? 뭐 이런 것도 있었네? 제가 볼 때는 힐러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힐러가 타티아나하고 마지막에 네, 쓸 파티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 카그 다크 들어가야 되고 타티아나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마루 들어가야 되고 잠깐만 걔들만 일단 아이템을 갖다가 좀 몰아줄게요. 걔들한테 아이템을 몰아주자. 자 카그 마루 6명 출전할 수 있을 텐데 카그하고 다크하고 마루하고 타티아나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카트레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카트레아도 힐러죠. 그리고 단체와 능력이 뭐 있을지. 이 친구 쓰레기 필요 없고 엘마 특수 능력이 뭐 있지. 플레인 익사이트먼트랑 힐레인 있네요. 얘를 쓸까? 베베도아는 똥이고요. 볼크도 똥이고 볼크 너무 느리죠. 파울렛도 쓰레기. 델마, 카트레아, 다크, 타티아나, 마루, 카그 이렇게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파티를 짜야겠습니다. 카트레아한테 마비 부여하는 거 말고 프레이의 머리장 씻겨주고요. 됐어. 이렇게 네 엔딩 봐야 돼가지고 앉아요. 엔딩 봐야 됩니다. 됐어. 이제 다 됐고 부활약도 많고 만능약도 많이 있고 딜즈봄이 좀 적은 게 아쉽네요. 자 그리고 지금 사야 되는 게 아이템을 산다 해가지고 요거 어둠의 수호약 요거를 갖다가 20개 사놓자. 자 요렇게 사주고 한번 가볼게요. 자, 요 정도면 이제 된 거 같죠? 공중성 합류 지점. 엘리베이터 가자. Let's go. 와, 여기 또 뭐냐? 소리가 들리네 여기. 자 요렇게 아 이제
요렇게 요렇게 파티를 구성을 해줄게요. 요 파티로 가자. 이거 후퇴 못하네. 무조건 싸워야 되네요. 얘네들 어차피 사거리 짧으니까. 뭐야 얘네들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냐? 스치지도 않았다고. 러블리야 솔직히 카그랑 다크랑 서로 팔짱 놓고 동료들 죽어도 가면 개꿀잼 아니냐? 예, 그렇긴 하죠. 근데 그러면은 게임이 진행이 안 되겠죠? 머저리 죽여버리겠다! 머저리 죽여버리겠다! 야! 용아! 각성검! 마음이 강한 자가 이긴다! 마음이 강한 자가 이긴다! 홍인남고? 이거 안 닿냐? 자, 이러면은 여기서 써야겠죠? 저게 안 닿는다고? 아쉽네. 아니요. 모든 것을 삼키는 힘이 되라. 힘이 되라. 홍인남무. 와. 용. 평화를 위해. 평화를 위해. 과하게 힘을 보여주지. 강한 자가 이긴다. 부셔주고. 자! 내가 아이템 주워주고요. 내가 가질게. 이거 아들아. 헛! 내 차례지? 나한테도 옮기면 다친다. 가라! 강함은 무한대다. 덤치 너무 조금씩 들어오는데? 너무 조금씩 들어오네요. 뭐 약해가지고 이거 안되겠다. 이거 써줘야겠다. 잘 익은 과실 써가지고 카트리아 레벨업 좀 해. 델마도 레벨업 해줄게요. 델마는 그래도 레벨업 할 수 있어. 얘는 때리는데 데미지가 어느정도 들어가니까 레벨업 할 수 있죠. 자, 볼 때는 카트리아한테 레벨 다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 익사이트먼트를 써줄게요. 아 이거 진짜 잘 안 닿네. 그럼 여기서 쓰자. 자 익사이트먼트 써주고 열풍이야 뜨거운 두드를 불러일으켜라 익사이트먼트! 적당한 타이밍이군. 마족은 힘이 전부다. 마족은 힘이 전부다. 아마 유튜브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최소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네. 아직 멀었어요 이거 깨려면은. 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승부다! 사라져! 지금 마지막 던전이긴 한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죽고 싶은 거지? 과학을 이길 마법은 없어! 지그마길! 이제부터 전투를 스킵하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아 좋아 팍팍 가자고! 최대한 적들을 다 잡으면서 가줘야 돼요. 일단 고마워. 솔직히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뭔가 깨겠지 했는데. 나의 아름다움에 반응이? 생각보다 기네요. 가자! 차! 어떤 녀석에게도 지지 않아! 아니여! 모든 것을 삼키는 힘이 되라! 공인난무! 업! 중요한 거는 오늘 이거 깨고 나서 내일 또 켜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죽고 싶은 거지? 그것도 켜낭 솔직히 힘든 게임인데 야! 내가 가질게. 나의 침을 받아라. 죽여버리겠다! 용아! 각성검! 마음이 강한 자가 이긴다! 이건 우리들의 것이야! 하나, 둘! 어? 네, 도쿄야. 도쿄야 원래 하루만에 깨기 힘든 게임이에요. 이거 오래 걸립니다. 거기다 보호까지 터지면 못 깰 수도 있어요. 보호 때문에 진행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미녀가 상대하니까 기쁘지? 이건 어떠냐? 기분 좋지? 일단 받아두지. 나를 거역할 거라면 어떤 녀석에게도 지지 않아! 알아! 쫙! 네, 일찍 켜는 건 틀렸네, 이긴다. 네, 일찍 켜는 건 틀렸어요, 제가 볼 때. 뭐야? 왕의 리본? 생명나무 열매.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보라고, 기다려봐. 일단은. 아, 일단은 다 붙여먹었어. 혼사상 얼음 구슬. 그래서 마흔 년 이걸 오 좋아
우와 잔뜩 나오죠? 일단은 파티 아이템 보자고. 생명나무 열매. 자, 다크. 아, 일단은 카트레아가 너무 카트레아하고 타티아나한테 줄게요. 힐러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와, 또 아이템 잔뜩 나오네요. 예리한 저쪽. 천사상? 즉사 효과의 공격을 막아낸다고? 즉사 효과 공격을 막아낸다고 이거? 주인공한테 껴줘야 되나? 즉사? 아니면은 쟤한테 껴줘야 되나? 카트레아한테 껴줘야 되나? 카트레아한테 낄 데가 없는데. 카티아나한테 껴줄까? 철저한 방어장비 이거 버리고. 어? 뭐야? 천사상 못 끼네? 천사상 껴줄게요. 아까 뭐 봤던 것 같은데 뭐였나? 그래, 곰 마스코트. 에벨로아를 지키는 작은. 갑시다. 와, 이거 후퇴가 안 되네. 이제 적들, 잡몹들 상대하는 것도 무조건 다 상대해 줘야 되네요. 사냥꾼 발견. 그레이트 헌팅. 어? 당첨이다. 우와. 나를 따르라. 딜이 세긴 세구만. 확실히 마음이 강한 자가 이긴다. 아니여, 모든 것을 삼키는 힘이 되라. 이제 템 주는 필요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뭐야, 상자에 있는 템들 말고는, 하얗게 생긴 템들이랑 상자에 있는 템들 말고는 주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적들 쓰면서 빠르게 이동합시다. 일단은 상점 잠깐 들러가지고 그거 좀 사줄게요. 아이템 먹고 왔으니까 일단은 뭐 한번 해주고요.
걸 사줄게 좋아서. 대략 30시간 정도 됐네요. 딱 평균적인 RPG 뭐냐 플레이 타임이네요. 30시간 정도면. 이거 거리가 안 닿네. 살짝 기다려 줍시다. 이쪽에서 익사이트먼트. 아이고, 저거 안 닿네. 뜨거운 두드릴 블레이드 켜라. 익사이트먼트. 고맙습니다. 어떤 녀석에게도 지지 않아. 한마디로 죽고 싶은 거지? 좋아 좋아, 팍팍 하자고! 익사이트먼트! 그래, 고마워. 이긴다! 좋아, 아주 좋아. 잘 뭉쳤죠. 나의 침을 받아라. 이야. 와, 뭐야? 즉사가 떴네. 자, 그레이트 헌팅. 사냥꾼 발견. 그레이트 헌팅. 그렇죠. 당첨이다. 진짜 개사기다. 쓸만할까? 이게 도대체 뭐냐? 마음이 강한 자가 이긴다! 바람이여! 모든 것을 삼키는 힘이 되라! 공인난무! 한마디로 죽고 싶은 거지? 과학을 이길 마법은 없어! 지그마게! 그렇긴 하지. 새로운 내가 되겠어! 지루하다기보다는 지치지, 지쳐. 빨리 깨고 싶은데 적들이 가로막으면은 일단 여기서 파티 아이템 해가지고 정령석을 갖다가 채워주고요. 자, 엘베 타고 올라가 줍시다. 이쪽 올라가요. 가자고 가자고. 오케이, 적들 안 나와라 제발. 적들 제발 만나지 말자. 행복하자. 아, 만나버렸네. 부금이 사라지면 만난 거죠. 부금이 소리가 작아지면 만난 거예요.
오케이, 슬라임들이야? 좋아요. 그레이트 헌팅. 오케이, 이놈이다. 잘 가라. 사냥꾼 발견! 그레이트 헌팅! 액자! 명중! 공정을 갖다가 맞추면 개사기네. 아짜 아짜 아짜! 생긴 건 제 부리게 생겼는데 제 사기예요. 제 사기야? 말도 안 되는데 사기꾼이야 사기꾼. 내 차례지? 내 차례지? 이건 어떠냐? 오, 뭔가 아이템 있어. 이럴 때 아이템 주소지야.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보아리약이? 보아리약이야? 이런 것도 주소지. 쓸만할까? 좋은데? 극도 약품을 맛보거라! 여기서 요렇게 우와. 일단 냅둬.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쓸만할까? 어떤 녀석에게도 지지 않아! 자, 요런 거 먹어주고요. 좋은데? 정령석 이거 네, 다 도움 되는 거죠. 자, 이게 좋은데. 이야! 자, 마비도 걸고요. 둘! 가자! 버스. 어? 세이브 포인트다. 이거 뭔가 이제 보스전인가? 거의 다 왔나? 올라와 줍시다. 아 이거 물, 불, 바람, 뭐냐 땅 그리고 빛 이렇게 다섯 개의 던전이 있나 본데요. 그 던전들을 다 지나가야 되나 봐요. 또 나오는구만. 다섯 개의 던전을 다 지나가야 되나 봅니다. 힐링 한번 써주고요. 아이템. 정령석. 현재 게임 방송용으로 흥했던 것이 삼국지였나? 아이 제가 말했잖아요. 왕과 트위치 네. 파트너 돼서 그런지 어제 재방송 트위치로 다시 보는데 한 5분 간격으로 계속 광고가 두 개씩 나오더라. 뭐 좀 보려면 광고가 나오니 아, 그래요? 이게 와무도 돈독이 오르는 거냐?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겸손이야. 제가 설정해 놓은 게 아닐 텐데 그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트위치에서 네 트위치도 돈 벌고 살아야죠. 네. 현재 게임 중에서 방송용으로 흥했던 거 용의 기사 2도 흥했었고, 네 연걸전 조조전도 흥했었고, 그리고 환세 치호전도 흥했었고, 네 흥한 거 많아요. 악트러스도 네 재밌게 봤었죠. 발더스 게이트도 천재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네 그리고. 뭐냐 의천도름교회전도 네, 많이 봤고 하락군협전도 사람들 많이 봤었죠. 과하게 힘을 보여주지. 야! 아 그래요? 광고 많이 나오면 좋죠 뭐. 네.
그게 다 내 스트리머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정도로는 광고 많이 나오면은 스트리머한테 도움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이 광고를 봄으로써 뭐냐 사람의 생명을 하나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즐겁게 시청하시면 돼요. 죽도록 패지마. 죽도록 패지마. 자, 저 패줍시다. 뭐야, 1밖에 안 나. 너무 안 맞는데? 자, 브레이트 헌팅. 사냥꾼 발견! 그레이트 헌팅! 그레이트 헌팅! 당첨이다! 당첨이다! 저런 게 떨어지는데 안 살, 살 수가 없죠. 뭐, 살았는데?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용아! 각성거! 이 자식들 민근 안 자가 이긴다. 이건 우리들의 것이야. 이건 우리들의 것이야. 풍인나무. 아니여, 모든 것을 삼키는 힘이 되라. 풍인나무. 업. 좋아요. 나에게 대들은 바보는 누구지? 빵! 아니 어떻게 1밖에 안 다냐? 장난 아니야? 너무하네 이거. 죽도록 패지마. 죽도록 패지마. 꽤 아플걸? 야! 그 정도니?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일단 이쪽으로 내려갑시다. 구독 한 달 하면은 와모한테 얼마 가냐고요? 저도 네 파트너를 갖다가 신청한 게 네, 제일 신청한 게 그저께 신청하고 어제 이제 된 거여가지고 좀 확인 좀 해봐야 돼. 확인 좀 해봐야 돼. 거인의 칼이랑 듀얼 스파이크. 자, 이제 여기서 다, 네, 뭐가 나오죠, 이렇게. 거인의 칼이랑 듀얼 스파이크면 누굴 걸까?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거지? 듀얼 스파이크. 자, 그리고 창랑인 대신에 거인의 칼. 바이탈 에너지 한 방을 딱 날려주고 그런 다음에 파티 아이템 명서. 아 그래요? 룰렛도 생각해 볼게요. 나한테도 옮기면 다친다. 크레이터 헌팅. 사냥꾼 발견. 크레이터 헌팅 가라. 명중. 나를 따르라. 저 한 방에 안 죽네요. 뜨거운 구들을 불러일으켜라! 익사이트먼트! 일단 고마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샷!
과하게 힘을 보여주지. 야! 그레이터 헌팅 계속 날려줘요. 이게 두 명밖에 공격이 안 돼? 이러면은 날리기 좀 그래요. 네, 이러면은 그냥 네, 싸워줍시다. 반짝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이템 일단 받아두지. 겨우 그 정도냐? 마음이 강한 자가 이긴다! 아니여! 모든 것을 삼키는 힘이 되라! 공인난무! 업! 한마디로 죽고 싶은 거지? 그래, 쉽게 안 죽네요. 이라고 생각해라. 에이, 이게 돈이야? 이야? 오, 좋아. 즉사 떴죠? 일단 받아두지. 아니여! 모든 것을 삼키는 힘이 되라! 죽어라 이 자식아. 공인난무! 업! 도쿄야마는 확실한 보정수표 아니었는데요? 도쿄야마는 진짜 몇 명이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지. 네, 그렇게 막 흥하진 않았었어요. 어? 각오하셔. 이야! 내 차례지? 그닥이요. 미녀가 상대하니까 기쁘지? 이야! 네, 도쿄야와예요. 도쿄야와. 박시탈 하려고 했는데 도쿄야와 하자고 그래가지고 초전 도코에. 자, 일단은 드레아로 아이템을 먼저 한번 쏘고요. 뭐냐 이거. 초전도 코일. 과학총의 사정거리를 확장하는 부품이래요. 아, 근데 사정거리 확장하기에는 너무 그건데. 너무 약한데. 아까 뭐 하나 얻었는데? 이름이 뭐였지? 철의 환장 대신에
라이플인가 했겠까? 네, 인간왕 만나기가 힘듭니다, 생각보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네, 진행한 게 딱 네, 40% 정도 진행한 거라고. 아직 한참 더 가야 돼요. 지금 아까 전에 물 있는데 물 던전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제 불 던전이잖아요. 그럼 몇 개 남았겠어요? 네, 이 불 던전 지나고 나면 세 개 남았겠죠? 아직? 잘못 들었나 본데? 아, 진짜. 8.15 광복 전에 우리나라 국립운동의 얼과 정신이 있는 각시탄이 아니라 일본에서 주먹질하는 게임을 고르는 걸 보니 와무한테 8.15는 역시 종전기념일이고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향해 참배하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다. 아닌데요? 저 원래 그거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다 사람들이 다 도쿄하자고 그러잖아요. 나한테도 옮기면 다친다. 아, 또 적들 더럽게 많네 진짜. 자, 여기서 뭉쳐가지고 받아줍시다. 뭉쳐있자. 마음이 강한 자가 이긴다! 마음이 강한 자가 이긴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력 익사이트먼트 좋아 좋아 팍팍 하자고 익사이트먼트 반대로군 움직임이 다 보이는데? 오 잘 피했어 이거는 그레이트 헌팅이 별로 효과가 없겠죠? 네, 적들이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쏴가지고 잡아줄게요. 오케이, 그냥 쏴도 쎄. 먹어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들아. 해줄게. 자, 풍인나무. 여기서 씁시다. 여기서 쓰자. 오케이. 아니요. 모든 것을 삼키는 힘이 되라. 공인난무. 업. 뭐야? 와 이거밖에 안 달아? 이렇게 약해. 여기요? 어? 겨우 이것뿐이야? 기분이 너무 좋아. 야. 걸렸고. 와무. 한국 이름 신명한 일본 본명식에 미치어 기대는 매일 일본 대노께서 계신 교토 한국을 향해 참배하고 야스쿠니에 미리 공문을 보내며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에 희생된 일본인을 추모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미녀가 상대하니까 기쁘지? 너무 애착이 없어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오네.
그래요? 어머, 척이 없어가지고 숨밖에 안 나와요. 그레이트 헌팅! 렉차! 명중! 오, 친구들 생각보다 단단하네. 쓸만하구나, 생각보다. 우와, 각성. 오저리 죽여버리겠다! 오저리 죽여버리겠다! 용아, 각성검! 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이 자식 이상한 마법사네 또. 아, 귀찮게. 어떤 녀석에게도 지지 않아! 이건 우리들의 것이야! 사라져! 사라져! 앞으로의 날 지켜봐줘! 앞으로의 날 지켜봐달래요? 얘는 그냥 그 뭐냐 엘레멘트 카드 이런 거나 써야겠다. 그런 거 써가지고 레벨업을 해줘야겠다. 엘레멘트 카드. 그런 거 쓰면 레벨업 하거든. 엄청 쌓이는 거 같아. 안경이다. 레벨업을 하죠. 간다. 어? 꽤 아플 걸? 야. 와, 이걸 피하네. 싸가 떠야 되는데 쓸만할까? 마음이 강한 자가 이긴다! 잡았죠 이거? 따라! 샷! 아, 빨리 엔딩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배틀재킷 팀의 열매. 배틀재킷 팀의 열매 최강이야. 약초랑 다 주네? 괜히 내 막 사러 돌아다녀. 약초랑 이런 거 다 주네요. 뭔가 배틀재킷이 뭐더라. 배틀재킷 누구 거냐 이거? 누구 건지가 안 나와가지고. 주고요. 여기서 보면 되는구나. 잠깐, 이거 뭐야? 마왕의 리본? 파파한테 선물받은 제일 좋아하는 리본이라는데 이건 누가 끼는 걸까요? 마왕의 리본? 아무도 못 끼는데?